가 무언고 하니 다들 열심히 굽고 계신다. 빨간 게 양념이. 사회 쭈꾸미 하나 주세요. 사장님 쭈꾸미 한 판 주세요. 쭈꾸미. 이 붉은 양념의 자태를 보시라. 5천만이 사랑하는 대표 회식 메뉴 쭈꾸미 납시오. 철판이 아닌 참수채 굽는 쭈꾸미는 불향에 한번 매콤한 맛에 2번 쫄깃한 진짜. 식감에 3번 반한다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있는 쪽쪽 그대로 입안으로 거린. 오 어때요? 쭈꾸미가 탱글탱글해서 너무 맛있어요. 기분 좋은 매운맛. 계속 먹, 계속 입에 들어요. 계속. 그만. 나도 좀 먹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은 중독적인 매운맛. 여기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 퐁듀 곁들여서 주면 입안에서 강렬하게 폭발하는 매운맛을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듯이 감싸주는 치즈 덕분에 맛의 풍미가 배가 된다고. 치즈 퐁듀 너 아우 정말 매력있다. 먹고 싶어요. 쭈꾸미의 그 매콤한 맛을 치즈가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참 궁합이 잘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쭈꾸미 맛의 향연에 빠져있을 즈음 불판 위에서 발견한 수상한 행적. 쭈꾸미의 빨간 빛깔과 확연히 다른 색. 어? 그래 쭈꾸미 옆에 넣어 정체를 밝혀라. 이게 지금 고기인데 뭐예요? 이거 소고기예요. 소고기. 어? 이거 지금 시킨 거예요 이것도? 아니 이거는 쭈꾸미 시키면 덤으로. 야 쭈꾸미에 쭈꾸미를 시키면 소고기를 따로 줘요. 소고기를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쭈꾸미를 시키면 무려 소갈비가 1+1 덤이라고요? 육즙 빠진 없애 없이 강한 상수채 구워 불맛 더하고 하죠. 소고기는 살짝 구워야 제맛인 거 아시죠?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궁금하네요. 비쌀 나왔어요. 소고기 시키면 쭈꾸미 주고. 그러니까 뭔가 바뀐 거 같아요 지금. 이야 익는 소리 한번 기가 막히다. 핏기가 가실 정도로 살짝 구워진 소갈비. 상추 위에 매콤한 쭈꾸미와 달콤한 소갈비 척 얹고 더불어 아삭한 식감 더해줄 콩나물까지. 와 쭈꾸미 사랑이네요. 맛있겠죠? 네. 야골라. 상반된 매력을 가진 쭈꾸미와 소갈비 과연 그 맛은요? 쭈꾸미랑 고기랑 같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려서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 어찌 이런 생각을 했지?